세이브 해놨으니까 안심이고. 냉수 한잔 하시고. 아, 나 어디 가냐, 지금. 어디로 가냐. 맥이 돌아. 맞네, 저 꼬리. 마잔다이. 육스 만화 흡수하고 때리고 명상하고 때리고 어? 야, 왜 빠져버리냐? 갑자기. 여긴 또 어디지? 카쿠츠치탑 최상층은 이 앞입니다. 카쿠츠치를 알인하기 위해서는 3개의 보물구슬을 재단에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보물구슬은 코토와리의 증거, 각각 어울리는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가져왔다. 가져왔어! 장모의 애정으로 키우는 거죠, 얘. 필요 이상으로 한 필요가 없지, 합체를 굳이. 필요 이상으로 합체를 할 필요가 없지. 오, 멋진데. 탄다. 아니지. 여긴 세이브 포인트도 없나? 잠깐만. 저기 세이브 포인트 있네. 어, 눈앞에 있네, 바로. 좋았어. 터미널이길 S터미널이네. 에이. S터미널. 아. 왠지 이거 하다가 페르소나 하면은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엔딩 보고 나서 페르소나 시작하면 왠지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랄랄랄랄라. 조사. 순서대로 하면 안 되나? 돼지에. 본지는 돼지의 보물을 바쳤다. 이것도 뭐 보물 뭐 순서대로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나?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겠지 뭐. 돼지 황천 마지막. 황천의 보물을 바쳤다. 됐다. 천상의 보물까지 바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요. 다 바쳤다. 그대 모든 코토와리를 다스리는 자여, 이제 나의 밑으로 부르겠노라. 조사한다. 아, 이쪽으로 가면 돼? 탄다.
카코츠치에 간다. 최신 기술이구만, 최신 기술. 완전 최신 기술이야. 오. 오, 네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어이하여 네가 선택되었는지 섭리에 걸맞지 않은 마음을 지닌 너. 이름도 없는 코토아리의 네가 너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로운 나라. 오, 너의 세계의 잘못으로부터 배운 것이 끝없이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냐? 위대한 의지는 오래전에 세계에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더 높이 오를 것을 바라셨다. 하지만 자유는 그 뜻을 거역하고 악을 낳고 어둠을 일으키고 파멸을 불렀다. 자유란 재앙의 씨앗, 그것이 가져다주는 것은 멸망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멸망을 위한 세계 따위. 내가 힘을 부여하는 것은 코토아리를 정한 완전한 창세뿐이다. 본지어, 너는 자유에 빠져있다. 저 천사가 타락했던 때와 같이 사라져라 악마. 내 분노의 빛으로 그 존재를 끝내리라. 얘랑 싸우는 거야 또? 밀어버려. 진짜 밀어버리네. 평소처럼 하면 되겠지? 평소처럼 만화를 쭉쭉 빨아먹는 거야. 우렁찬 외침. 마하잔다이. 의외로 공격이 싱거운데? 의외로 공격이 좀 마하잔다인? 그래. 야, 음악도 무슨 클럽 음악 같아. 밀어버리고 막 클럽 음악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뭔가 그 느낌이네 진짜. 랜덤아이저. 잔다인. 일단 마나 다 빨아먹자.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마나를 다 빨아먹읍시다, 일단. 쭉쭉. 예, 하나도 남김없이. 엄마. 공격하기. 랜덤아이저. 좋았어. 끝났다. 랜덤아이저는 끝났고. 스쿱하자. 금마. 안전하게 마나 다 빨아버리고 끝내버릴 건데요. 금마. 무진광. 와, 데미지. 야, 데미지 보소. 마나 빨아먹으니까 얘 화났나 보다. 락국하자. 황천의 기도. 금마. 야, 이거 버프 풀리면 그냥 죽겠는데, 진짜?
버프 풀리면은 그냥 죽음일 것 같은데 이거. 명상. 금마. 매기돌아 탈옥하자. 얘는 넘기고 일단 명상. 무슨 루트인지 저도 몰라요. 끝을 보면 알겠죠. 예. 깨보면 알겠죠. 예. 저도 모릅니다. 게임 시작한지 6일차 된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됩니까? 예. 아는 사람도 말하지 마세요. 예, 말하면 알죠 어찌 되는지. 꼭 하자. 매기 돌아. 만능 속성 데미지 너무 약한 거 아니? 풀 버프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야, 200까지 빨아먹네, 200. 야, 진짜 대박이다. 빨아먹는 게 장난 아니야, 진짜. 탈옥하자. 라기다잉. 너무나 간지러운 것. 탈옥하자. 명상. 에이야! 흠마. 넘기고 명상. 승정이 잘 빨아먹는다. 매기 돌아. 넘기고 금마. 밀어볼 살살 녹는다. 밀어볼 살살 녹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써놓자. 이거 어딨냐 아이템. 차크라 드롭 써놓고. 뉴스 금마. 명상. 칼타는 뭐냐 일 뭐냐 이게 뭐냐 2층인가 3층 2층까지인가 2층인가 3층인가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거 메노라를 다 못 모아가지고 메노라를 다 못 모아서 일단 못 갔어요. 그거 뭐지 트럼펫을 잡았는데 중간에 두 마리를 못 찾았어. 두 마리 트럼펫까지 잡긴 했는데 중간에 두 마리가 뭔지 모르겠다. 두 마리를 빼먹어가지고 메노라 그거 모으라고 하던데 하여튼. 메디아랑 명상. 그리고 뭐지? 스토리 중간에 그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지, 악마가 되고 싶으면은, 악마로 살고 싶으면은 그 칼파로 가라 그러고, 뭐 창세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로 오라 해가지고 나 창세하려고 왔는데. 예. 네. 그러니까 창세하고 싶어. 일단 매노라가 없어서, 선택권이 없어서요. 매노라를 못 모아가지고 어쨌든 창세를 해야겠다 싶어서. 예. 네. 매노라가 없으니까 일단. 얘 근데 마나 얼마냐 도대체? 승정이 배부르겠다. 저렇게 많이 빨아먹어 돼서. 어쨌든 진짜 최고의 멤버다. 최고의 멤버. 승정이가 마비 걸렸는데 풀렸네. 마비가 아니고 감전이구나. 근데 굳이 명상하고도 흡혈 있으면 되겠는데. 흡혈, 난 흡혈 스킬을 계승하고 싶었는데 흡혈 스킬 가진 애가 뭐 있는지 모르겠더라. 흡혈 스킬 가진 애를 찾고 싶었는데. 그럼 얘들한테 흡혈 계승해주면 딱이잖아 진짜. 금마. 아니 혹시 몰라서 막 이상한 거 쓸까봐 그냥 만화 빼놓고 하게 그냥. 만화 빼버리게. 아니면 그냥 때려버릴까 그냥? 뚜까 패자 그냥. 이제 빨지 말고 그냥 뚜까 패자. 1300. 주인공 죽방 너무 센 거 아니냐 진짜. 죽방 하나에 1300이야. 1300. 안나이. 근데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보스가. 오, 회복하자. 그냥 때려도 되겠다. 스킬을 뭐 공격 스킬이 없네 얘는. 내기 돌아. 공격한다. 피통이 근데 얼마나 많은 거야 진짜. 피통이 얼마나 많길래.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잠깐만 뭐냐 이거. 뭐야 이게! 지글지글하게 생기네 진짜. 아이 진짜. 더 이상 효과 없다. 오, 효과 없구나. 진짜 그렇게 흡니다 생긴 거. 나 반지 하늘이로다. 뭔 소리야? 하늘이로다니. 뭔 소리야 이게? 아, 만화 빨아놓을 걸 그냥. 왠지 불안한데 뭐 이상한 거 쓸 것 같은데. 일단 카루카자 쓰고. 영상. 공격. 천사! 무진무변광. 뭐야 이게? 와! 데미지 뭐! 정신 나간 데미지. 황천의 기도. 라쿠카자.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최대한 많아 빨아야겠네. 1042 용의 안광. 야, 설마 연속 두 번 쓰는 거 아니지? 낙이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공격, 그 물리 공격보다 이게 낫네. 물리 공격보다. 그 다음에 메디아라 명사. 용의 안과 지오다이 흡수. 주인공한테 흡수가 있다는 거지. 일단 공격. 공격. 명상. 얘 만화 무한 아니야? 그냥 뚜껑 패는 게 더 낫겠다. 용의 안과 마하 지오다. 이야, 착한 거 쓰네, 착한 거 써. 헤이! 하! 하! 짜! 나, 단지, 진실이로다. 뭔 소리야, 이것도. 아, 버프 효과는 그대로 적용돼 있네? 좋았어. 공격. 공격. 1088. 야, 이런다 크지 마! 야, 이거 회피도 안 되나, 진짜? 회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토 나온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일단, 공격 때리고. 명상하고. 공격! 1005. 나, 단지, 지혜로다. 뭐야, 이게? 흠마. 일단, 만화 좀 빨아주고. 죽창. 공격! 공격! 1069. 야, 이거 좀 쓰지 마! 야, 승정이 죽을 뻔했다, 승정이. 죽을 뻔했다. 황천의 기도. 영상. 꽝! 1056. 나, 반지, 하늘이로다. 야, 아까랑 똑같은 소리 안 돼? 쉿, 때려, 그냥. 때려. 아우, 진짜 무섭다. 야, 제발 죽지 마! 야, 진짜 죽을 것 같아, 승정이 저거. 죽을 것 같아, 진짜. 꽝! 쾅! 쾅! 공격한다. 공격. 킬 스킬. 꽝! 쾅! 나, 반지, 진실이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아까부터 똑같은 소리만 자꾸 하는데? 와이. 진짜 저러다가 크리티컬 뜨는 거 아니야? 오, 야,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때려. 흔들린다, 흔들린다. 거의 다 잡았나 보다. 와우! 용의 안광. 공격한다. 공격한다. 마하지오가 공격하고 메디아란 공격. 공격! 1049. 나, 단지, 지혜로다. 이게 뭔 소리여?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어우 징그럽게 생겨 진짜. 어리석은 고토와리 없이 내 힘을 해방시킨다 해도 무슨 구원이 있으랴. 너는 다시 새로운 고통의 나라를 낳게 될 것이다. 오 악마여 사람이여. 오 가르 징그러. 엔딩인가 설마? 설마 엔딩이야?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 야 60시간밖에 안 걸렸어 지금 플레이 시간. 야 60시간밖에 안 됐어. 어이 듣고 있어? 어? 뭐야 이거? 설마 아 슈발 꿈. 뭐야 이게 설마. 야 설마 그거야? 아 슈발 꿈. 새로운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 잘 지내니? 유코 선생님 아닌가? 유코? 선생님은 많이 좋아졌단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헤매서 다들 곤란했지. 하지만 잘 견뎌줘서 정말이지 날 구원해준 거야. 처음엔 세상이 온통 슬퍼 보이더구나. 그건 아마 내 자신도 슬펐기 때문이겠지. 지금은 이미 마음을 고쳐먹었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생각이야. 어떤 세계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서. 장황하게 했었지만 이런 건 벌써 너도 알고 있는 거겠지? 지금 모두가 이 세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건 전부 네 덕분이야. 고마워. 뭐야 이게 끝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냥 꿈꾼 거야 주인공이? 이게 뭐야? 야 진짜 엔딩인가봐. 어 엔딩 맞네. 야 이거 페르소나보다 더 쉽네. 야 페르소나는 100시간 넘게 했어. 내가 페르소나는 어? 페르소나는 내가 100시간을 넘게 했는데 이건 60시간 걸렸어. 지금 60시간 70시간도 안 걸렸어. 야 진짜 아니야 이거 아까 칼파는 이제 악마로 살고 싶으면 칼파로 가랬어. 어 칼파 그니까 칼파는 악마로 살고 싶으면 나보고 가라던데. 그거 누구냐 그 하여튼 그 마지막 보스가 그게 걔가 아니 보스가 아니고 그 누구지? 그 이상한 노파 있잖아. 노파 그 도련님이랑 노파랑 같이 나오잖아요. 노파가 나보고 창세를 하고 싶으면 위로 가고 악마가 되고 싶으면은 거기 칼파로 가랬어. 안 돼. 스포 꺼져. 꺼져. 스포 꺼져. 어쨌든 엔딩 봤습니다, 얘. 스포 꺼져.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래. 예. 잘했습니다, 얘. 그 전에 제가 차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엔딩인지 내가 어째 창세 엔딩이냐? 주인공 창세? 주인공이 창세했으니까 캡콤. 야, 캡콤도 있네. 근데 해피엔딩 아니야? 전부 다 살았잖아. 오, 해피엔딩 아닙니까? 전부 다 살았으면. 그런 거 아니야? 야, 주인공이랑 친구랑 다 살아남았잖아. 선생님도 그렇고. 뭐 어쨌든 엔딩을 봤네요. 이게 뭐 뭔 엔딩인지 모르겠고. 네. 무슨 엔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딩을 봤습니다. 막판 보스는 어째 쉬운 것 같다. 그 중간에 저 여자애가 제일 힘들었어. 이거 이사무랑 아사무인가 이사무인가 얘랑 여자애랑, 그러니까 아사 친구 두 명이 제일 힘들었어. 친구 두 명. 아사무는 자꾸 속성 바꿔 돼가지고 데미지를 못 주고, 그 다음에 여자애는 그 쫄따구 두 마리 때문에 애 먹고. 어쨌든 예, 사람들이 뭐 진여신 전생 어렵다는데 전 페르소나보다 쉬운 것 같은데요. 예. 아니면 내가 페르소나를 했기 때문에 진여신 전생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비슷하잖아. 시스템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속성 같은 거는 이미 속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예, 진여신 전생 초회차 하드 난이도 예, 엔딩을 봤습니다. 최종 사용한 멤버는 이제 최종 멤버는 주인공은 기본이고, 이제 최종 사용했던 게 뭐냐, 그 누구냐 이름 그 누구냐 그 악마 이름 까먹었다. 악마 이름 하여튼 까먹었는데. 예. 나 진짜 이름을 잘 못 외운 것 같아, 이름. 근데 이게 엔딩이 뭔가 좀 허무한데, 뭔가. 주인공이 그냥. 자, 진짜 꿈꾼 건가, 진짜. 엔딩이 진짜. 아. 진짜 꿈이구나, 꿈. 개꿈. 개꿈. 보자. 스토리 프롤로그. 도쿄 스텝. 주인공은 도쿄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소년. 담임 선생님을 병문안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신주쿠에 있는 병원을 찾아간다. 잠, 아마라 심계. 매뉴얼에는 뭐 안 나와 있나? 매뉴얼에는 충계를 깨려면은 그걸 잡아야 되잖아. 대승정, 육스, 그리고 하나가 뭐지? 그 운명의 새 여신, 그 우두머리 있잖아. 운명의 새 여신, 그 제일 큰 언니, 큰 누나. 큰 누나. 자, 의지에 따르며 고난의 길을 걷는다. 나와 같은가. 어차피 네 눈앞에도 진정한 적이 나타나리라. 그날까지 그 힘을 잃지 마라. 뭔 소리지 이게? 클리어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까? 네. 클리어 데이터는 두 번째에 저장을 하고요. 플레이 시간이 61시간밖에 안 나. 아니지. 이거 최종 세이브 파일 보면 되지. 자, 신규 이제 클리어 데이터 작성했고요. 자, 총 플레이 시간 61시간 44분. 뭐 중간에 미국 간 거 하면은 방금 보신 엔딩은 뉴트럴 루트인데요. 주인공이 꿈을 꿨다든지 새로 창세한 게 아니라 멸망한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린 엔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야 이거? 무슨 엔딩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어쨌든 이제 녹턴 매니악스는 끝이 났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2회차를 하기로 하고요. 기회가 되면 2회차를 하기로 하고 타이틀로 돌아가도 좋습니까? 네. 아틀러스. 매니아스. 어쨌든 뭐 예. 일단 제가 플레이하고 느낀 건요, 페르소나보다 쉬워요. 페르소나보다, 일단 페르소나보다 쉬운 게 뭐냐면은, 페르소나는 뭐냐면은 그게 있잖아, 커뮤니티가 있잖아. 커뮤니티 쌓으려고 쓰잘데기 없이 시간을 너무 날리잖아. 이거는 커뮤니티 자체가 없잖아요. 커뮤니티가 없고 악마 자체가 그냥 세면 되잖아. 악마 자체가, 그러니까 조합 잘해가지고 그냥 악마, 순수하게 악마를 강하게 만들면 되니까. 특히 주인공 스킬 띄우기가 너무 쉬운 것 같다 이거. 그 뭐냐 그 벌레 그 이름 네 글자 그 뭐냐 아머시기, 그게 있으니까 주인공 그냥 속성 무효랑 흡수 다 달아버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 진엔딩은 뭔데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스포한단 말이야. 어쨌든 엔딩 봤습니다, 예. 엔딩 봤고요. 뭐. 잘 된 거지, 뭐. 원래 세계로 돌아왔으면. 2회차는, 그러면, 혹시 2회차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거, 칼파, 돌파하면 되겠네, 칼파. 층계를 다 깬 거 아니고, 그거, 층계가 아니고, 거기서 붕괴가 나뉜다더만은, 노파가. 악마가, 그니까, 주인공이, 뭐냐, 악마가 되고 싶으면은, 칼파로 가고 막 그러라던데, 악마, 뭐냐? 악마로 살고 싶으면 칼파로 가고, 뭐. 거기서 길을 나눠주더만, 두 갈래 길을. 창세할래, 악마할래. 악마가 되면은 저게 창세가 되나? 악마가 되면? 아, 원래 악마였지, 주인공. 아, 주인공이 악마가 됐지. 모르겠다, 어쨌든. 예, 어쨌든 엔딩 봤네요. 어쨌든 2회차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2회차는 언제 할지, 뭐 다음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예, 엔딩 보는데 뭐, 60 몇 시간이었냐. 아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녹화는 이것으로 종료할게요. 뿅!